양녕대군, 태종의 사랑을 받았지만 폐세자 된 아들. 여러분, 지금의 남대문 이름이 숭례문인 것은 다 아시죠? 그 현판이 양녕대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지었던 양녕. 그는 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폐세자 된 것일까요? 오늘은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 이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는 7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처음 세 아이는 단명하여 일찍 갔고 네 번째로 나온 아이가 양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성녕대군도 요절했습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보면 집에 자녀들이 좀채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을 원경왕후의 친정 민재대감의 집에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도 아이들이 일찍 하니까 명주를 늘리려고 그랬다는군요. 그런데 양녕은 왜 평생 여색을 밝히며 말썽을 부리며 부모 속을 썩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외갓집에서 키우다 보니 오냐오냐 하며 키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부모의 훈육과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언가 빠지면 너무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색, 술, 도박, 마약 등, 즉, 독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것이 양녕에게는 잡기에 심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효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종교에 몰입해서 날마다 불경만 읽고 불교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될 충녕은 그 중독 현상이 가장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학문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저는 행복하옵니다. 충녕이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알아눕는 일이 많자 태종은 책을 모두 감추라고 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을 더 읽고 싶사옵니다. 아바마마. 그리고 양녕이 삐뚤어진 두 번째 원인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하는 광경을 많이 보다 보니 상처가 많아 반항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자기를 키워줬던 외삼촌들 민무질과 민무구의 억울한 죽음은 태종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했을 듯합니다. 또한 태종이 신하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벌린 양위쇼를 할 때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영조 때 사도세자와 같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워낙 색을 밝힌 아버지 태종의 영향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의 호탕하고 대범한 성격은 할아버지 이성계의 기질을 유전으로 받은 듯도 합니다. 그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활쏘기에 소질이 많았고 참새 틀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다가도 참새가 잡히면 후다닥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참새 잡혔다! 막내 동생 성녕이 홍역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에도 충녕은 성녕의 곁에 와서 병간호를 해주었으나 양녕은 활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자 시절 계성군 이래가 세자의 스승으로 결정되어 왕자들을 가르쳤는데 양녕은 계성군이 들어오자 개짖는 흉내를 내며 물어뜯을 것처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세자 마마 고종하시옵소서. 1407년 14살 때 양녕은 광산김씨 김할로의 딸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X는 본격적으로 여자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밤이면 대궐담을 넘어 기생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다. 양녕은 상왕 정종을 모시는 기생 초궁장과 사통한 일로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그는 초궁장이 상왕의 기생인 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그래도 양녕을 너무나 사랑했던 태종은 양녕을 훈계한 후 용서하고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 버렸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저놈이 날 닮아서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하자.
하지만 이미 X의 노예가 된 양녕은 브레이크 없는 화물차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쁜 여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는 세자의 권세가 전지전능인 줄 알았는지 양반 곽선의 첩 어리라는 여자와도 정을 통하였습니다. 이제 멈춰줘야 될 텐데 양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방유신이라는 사람의 손녀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가 그 소녀를 범합니다. 그리고 어리를 몰래 대궐로 들여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리를 장인 김할로의 집에 보내 숨겨줍니다. 세자의 비행이 날이 갈수록 더하자 신하들은 날마다 세자를 폐위하라고 상소합니다. 세자를 폐하시옵소서 전하. 어느 날 양녕이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중녕과 양녕이 바뀌어 태어났더라면 백성들이 태평성대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폐세자를 결심한 사건은 양녕이 아버지에게 보낸 버릇없는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바마마도 많은 첩들을 두셨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세상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웃! 태종과 모후의 마음이 양녕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간파한 둘째 아들 효령은 열심히 글 공부를 하는 척하며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잘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아자 아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양녕이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령, 소용없는 짓 하지 마. 아버지 마음은 이미 중령에게 가 있어. 이에 크게 낙심한 효령은 날마다 북을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북가죽이 축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노인들의 늘어진 백가죽을 효령북이라고 부릅니다. 나 이제 벌써 효령북이야. 어쨌든 1418년 양녕은 폐세자가 되어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는데 태종은 이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애비 마음도 모르는 녀석. 태종은 유배를 떠나는 양녕에게 노비들과 어리와 또 사랑하는 여자들을 동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거라. 그리하여 만세성군 충녕 후에 세종대왕이 세자에 오르니 양녕이 우리 민족을 위해 한 최대 업적은 바로 세자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세종 즉위 후 양녕은 유배가 풀렸고 세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되는 양녕의 악행을 탄핵했지만 세종은 양녕을 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형님 덕분에 왕이 되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하지만 훗날 양녕의 조카 수양대군이 수양의 조카 단종을 밀치고 왕이 되자 오히려 수양편이 되어 어린 단종 임금을 사사케하라고 추청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존경받지 못할 어른 노릇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살려두면 아니되요. 내가 종친 어른인데 내 말을 들으시오. 그는 전국을 유람하며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인생, 나쁘게 말하면 탕한 인생을 살다가 6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묘는 서울 동작구 상도 사동에 있으며 대통령 이승만은 그의 후손 중에 16대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자를 폐하기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옵소서.